롯데 자이언츠 소속인 에이스 투수 나균안이 불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균안이 유흥업소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으며 야구장에 와이프와 불륜녀를 같이 부른다는 글들이 올라왔었지만 초기에 야구팬들은 검증받지 않은 글로 치부했었는데요. 하지만 나균안 아내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내의 방송 내용에는 집을 나간 지 2개월이 넘었으며 불륜 상대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으며 가정폭력으로 머리를 부상당해 기절까지 했고 말도 없이 딸을 데려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버지에게 차량 3대를 선물 받았지만 블랙박스를 끄고 다녔고 서울 원정엔 불륜녀를 데리고 다녔다고 전했는데요. 반성은커녕 정신병자 취급하며 이혼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나균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를 받았고 성추문 논란을 일으켰던 서준원과 나란히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